안녕하세요. 항상 파이팅이가 키운 남자 배우 이정렬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아주 긴 여운과 감동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는 그런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저는 12월 달에 개봉하는 마지막 휴가라는 영화인데요. 부장님,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 겁니까? 미안하게 됐어. 아, 요즘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죠.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여러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창현이가 누군데? 아이 참, 나 애들 아빠잖아. 내가 너랑 애를 싸지른 게 잘못이지. 아유, 내 팔자야. 영화 감독님의 꿈을 이루고자 정말 애쓰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 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하이 데디, 학교 다녀왔어. 우리 아들 많이 컸네. 개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꼭 대박나세요. 마지막 휴가 영화팀 화이팅! 소주 딱 한 잔만 하고 가세요. 미국 가 있는 애들이랑 애들 엄마랑은 자주 연락하세요. 마지막 휴가라는 영화를 보면서 곁에 있는 가족들하고 더 의미를 되새기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12월에 개봉하는 마지막 휴가라는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.